경희대학교는 뭐 박찬호 선수와 이사성 선수가 있는데 말이죠. 예. 자, 이 두 선수가 얼마만큼 박지천 선수에게 골밑에서의 싸움에서 이기느냐에 따라서 오늘 경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자, 김현국 감독과 양형석 감독이 모두 화면에 비춰지고 있는데요. 참 부상 없이 올 시즌을 끌고 나오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했고 그 와중에서 힘든 시간들도 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8강 플레이오프까지 진출시키는데 성공을 또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반기는 정말 힘든 경기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말이죠. 예. 자, 후반기에서는 중앙대학교만의 색깔을 확실히 찾아낸 중앙대학교입니다. 자, 양 팀의 올 시즌 비교를 살펴보고 계신데요. 수치적으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양 팀이 어느 정도는 비슷한 전력들을 올 시즌 내내 좀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아무래도 또 팀 색깔, 또 농구하는 스타일도 비슷한 팀이기 때문에 말이죠. 예. 일단 확실히 골밑에서 장악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좀 빠른 트랜지션을 추구를 하는 두 팀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강한 압박 디펜스 이후에 그 속공 플레이가 장점인 양 팀입니다. 예. 아, 올 시즌도 이미 세 차례나 맞부딪혔기 때문에 이미 상대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파악은 끝났을 것 같은데요. 오늘 경기가 사실상 올 시즌의 두 팀의 맞대결 중에서는 가장 좀 중요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규리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양 팀도 분석, 또 많은 훈련을 통해서 대비를 많이 하고 나왔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보이고 있는 중앙대학교는 막판에 이진석 선수가 좀 빠지는 장면이 있었는데 네네. 플레이오프에 맞춰서 몸 상태를 좀 많이 끌어올린 것 같아요. 그렇죠. 과연 그 이진석 선수가 코트 위에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로 또 동료들을 도와줄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자, 중앙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 잠시 후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역시 후반기에 좀 안 좋았던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좀 타파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펼쳤고 최종전에서 일단 명지대전에서는 승리를 거두면서 그 흐름을 끊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도 휴식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예. 팀을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려대학교, 생명대학교 그리고 단국대학교에게 3연패를 당하면서 좀 안 좋은 흐름이 있었는데 경희대학교가 마지막에 끊어내는 모습이 있었고요. 네네. 오늘 경기는 중앙대학교의 홈구장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청룡체육관에서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중앙대학교의 스타팅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이준희, 김세찬, 박태준, 문상호 그리고 박진철 선수가 양형석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네. 역시 3명의 가드를 전진 배치를 시키면서 빠른 농구, 자신들이 추구하는 농구도 그렇고 상대의 빠른 농구를 좀 막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상대팀 라인업에 따라서 스타팅 예. 멤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경희대학교입니다. 최재화, 권혁준, 김준환, 박세원 그리고 박찬호 선수입니다. 네. 역시 박진철 선수와 박찬호 선수의 골밑에서의 맞대결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올지 역시 이 두 선수의 대결에 따라서 오늘 경기 양팀의 희비가 바뀔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그렇죠. 경기는 정정우 주심 그리고 강준구, 이경환 부심이 수고를 하시겠습니다.